조조는 고향으로 돌아간 후 원소를 맹주로 옹립하고 동탁을 토벌하기 위한 연합군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18로 제후들의 지지를 얻었다. 동행이 있구려. 중선정왕의 후예인 유비와 이들은 마공수 관우, 고공수 장비입니다. 황실 종친이라 하니 이리 앉으시게. 보장군의 아우가 어제 화웅의 손에 죽었다니 그 화웅이란 놈도 호락호락하지 않은가 보. 송견 장군도 화웅에게 패하고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다. 아니옵니다 장군! 화웅이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자, 도전의 응원자는 어서 나와라! 자! 자! 장군은 중상을 입으셨고 화웅은 전투를 청해 왔습니다. 더 나설 자는 없어? 진정 아무도 없단 말이오. 네. 알량과 문수 장군만 있었어도 화웅이 저리 날뛰진 못할 터인데. 대장군님, 소장이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자네는 마공수로 하지 않았는가? 목숨이 아깝거든 물러서도록 하게. 반 장군은 워낙 기세가 비범하고 용맹스러우니 한번 겨루어 볼만 합니다. 자, 출전하기 전에 이 잔을 비우시게. 화웅의 목을 벤 다음에 마시겠습니다. 좋소. 장군이 승전하셨습니다. 술이 아직 따뜻하네. 마시게. 감사합니다.